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성훈이에요. 오늘 밤,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이죠? 7월 3일 새벽 3시에 벨기에와 일본의 16강전이 있죠. 근데 제가 원래 역사 컨텐츠를 화요일 밤에 해요. 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오늘 월요일로 앞당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본이 월드컵에서 이게 응원을 올 때마다 항상 이거 우길기를 갖고 와요. 이게 애들이 우길기를 갖고 와가지고 관중들이 좀 이게 자기네 군대의 깃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막 얼굴에 그리고 깃발을 만들어서 오고 그 국기는 아니에요. 이 우길기는 국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은 이 우길기를 아주 거리낌 없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우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우길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의 우길기가 어떤 존재냐면요. 옛날에 일본군, 그리고 현재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쓰고 있는 군기예요. 군대 깃발이지 국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해군기로 썼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함기라고 썼어요. 그리고 현재도 일본의 부대로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에서는요. 자위함기라고 불려요. 어감이 조금 안 좋죠. 어감이 약간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자위대 한자로 해석을 하면 자위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야. 자기를 방위한다는 거야. 어쨌든 자위대예요. 어우 웃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일본의 부대 이름이 이게 어감이 약간 좀 야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한자로 자기 자신을 방위한다 그런 부대라서 자위대라고 부르는 거고, 해상 자위대에서는 현재 군기를 이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 제국의 국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우길기는 국기로 쓴 적이 없어요. 국기로 쓴 적은 1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들이 대놓고 써요. 지들이 막 이렇게 막 월드컵 때막 응원하러 나올 때요. 막 지들이 막 대놓고 막 얼굴에 우길기 그리고 우길기 깃발 만들어서 갖고 오고 하여간 뭐 그렇게 갖고 쓰고 다니는 도구예요. 일제의 침략과 착취를 겪었던 이제 한반도, 인도네시아, 태평양 제도, 필리핀, 중국 이런 데서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엄청난 비판을 감수를 해야 돼요. 우계승천기라는 말이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래요. 일본에서는 우계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계승천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다만 사자성어가 우계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우계승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원래 일본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길승천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일제시대 이전에는 우길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일출이라고 했어요. 중국 고전에서도 우길승천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우길승천에 상응하는 의미로 쓰는 사자성어는 있어요. 파죽지세, 승승장구 등의 단어들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길승천. 이 우길승천이라는 어원의 의미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침없는 기세라는 어원이래요. 근데 이 우길기하고 연관지어서 생기는 오류가 있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작 우길승천기라는 단어를 쓰면 일본 사람들은 어? 뭔 말이야?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새로 바꾼 안경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 얼굴 골격이 이렇게 되나? 이게 그 안경 각 제가 카메라 각도 약간 이렇게 옆으로 앉으니까 안경이 뭔가 삐뚤어진 것 같은 약간 그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길기의 정식 명칭이 이게 전범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사례예요. 그 북한의 국기 이름을 우리가 인공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아 맞아 중국 공 중국 현재 중국은 오성홍기를 쓰고 있죠. 그 북한의 국기 이름은요 인공기가 아니고 공화국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잖아요, 걔네. 물론 우길기는 전범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독일이 썼던 하켄크루이츠,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이 하켄크루이츠라는 이 깃발이 그 전범기 중에 하나이고, 일본의 우길기도 전범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길기를 전범기로만 불러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전범기는 너무나 그 포괄된 그 뭐 너무나 포괄된 범위라서 인민공화국기라고 안 부르고 그냥 공화국기라고 불러요. 인공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범기 중에 일제의 그 우길기라고 지칭할 때는 그냥 이 우길기만 표현해야 돼요. 북한 국기 이름은 오늘 주제가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범기라는 명칭 자체가 일단 국어사전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범기라는 명칭 자체는 일단 국어사전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예요. 전범, war criminal 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깃발을 의미하는 flag, war criminal flag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범이라는 말은 일단 전범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1960년대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처벌받은 전범이 아이히만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있거든요. 근데 특정인을 가리키는 깃발로 해석이 그 되기 때문에 이 전범기라는 말이 외국어로 따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고요. 자, 우길기. 자, 우길기의 그 구조. 이원 가운데를 보면 일장기처럼 가운데 빨간 게 있죠. 그리고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라서 딱그 흰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점만 딱 있어요. 근데 우길기는 외곽으로 욱광이라는 선을 따로 그려요.
무슨 태극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오늘 개요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기승천기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원래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부터 그 욱광 문양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욱일기를 만들었어.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군대의 상징으로 쓰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자위대가 이 깃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위대가 깃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국기가 아니에요. 국기가 아니고 군기예요, 일본. 이 욱일기는. 일제시대 때도요, 그 국가의 기로는요, 일장기를 썼지, 욱일기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손기정홍의 뭐냐, 그 가슴팍에 그 일장기 그 지우고 그 신문을 썼던 그 동아일보 있잖아요. 거기도 일장기는 있었지만 욱일기는 없었어요. 욱일기는 이제 군대에서 썼어. 하지만 이 일본 육군기로 지정된 게이 1870년이었어요. 1870년이었고 그 일본 해군에서는 1889년부터 썼어요. 자, 오늘 방제, 오늘 이 욱일기 주제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새벽 3시에 일본이 16강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컨텐츠를 고른 거예요. 일본 떨어뜨리고 싶어서. 근데 원래는 군대에서만 썼던 깃발인데 일제가 이제 제국주의에서 군국주의로 넘어가는 시대가 있어요. 1930년대부터 군국주의로 넘어가죠. 일제가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헌병경찰로 통치를 했다가 일방경찰로 1920년대 바꿨잖아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다가 1932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때부터 군국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때부터 일본은 군부가 비대해지면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욱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 쓰게 되고, 1937년부터 시작됐던 중일전쟁, 1941년부터 시작됐던 태평양전쟁에서도 1945년 9월까지 계속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하면 이 욱일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에 상징하면 저거 아닌가요?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요 밑에 사진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시 일본 해군 기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크릭스 마리네라고 해가지고 그 함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유보트 U-511 승조원들을 준비하고자 일본 해군이 환영회를 해요. 일본 해군이 환영회를 하는데, 야, 굉장히 민족적으로 중요한 역사 얘기를 하는데 핫이슈를 안 올려주고 있네. 그래. 그래서 각각 이제 각 나라들의 해군기들을 갖고 와요. 근데 이때 굳이 있었던 군대가 일본 군대하고 독일 나치의 군대밖에 없었어요. 독일 3제국. 독일 3제국의 하켄크로이츠 그 깃발 있죠. 독일은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하면 보통 신성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두 번째 제국은 그 1800년대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했던 그 제국을 얘기해요. 오스트리아를 빼놓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했던 그 이제국을 의미하고 그 이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3제국이 바로 이 하켄크로이츠를 썼던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이 전면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 일본군은 해체가 됐지만
한국 전쟁 이후 이제 미국이 극동 방위의 필요성 문제 때문에 일본은 군대 만들어 하지만 밖으로 못 나가 해서 일본은 자위대만 꾸리게 됐어요. 딸따리 부대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요. 우길기 도안이라는 게요. 굳이 일제가 군대 창설을 하면서 새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 일본의 그림은 막 그런 그 각종 디자인의 옷광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이 우길기로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독일 나치당의 상징으로 썼잖아요. 갈고리 모양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 문자에 감마가 겹쳐졌다고 해서 감마디온이라고도 부르는 그 하켄크로이츠를 현재 유럽에서는 금기시 여기고 있죠. 근데 지금 일본도요, 일본 군대 같은 그런 극악단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극우단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이 우길기가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의 군부가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중일 전쟁을. 어선에도 썼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국을 입었던 대한민국 같은 우리 나라들한테는 일본의 제국주의하고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이 우길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대도 비슷하고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하켄크루이츠 철십자 모양의 그 깃발하고 우길기는 비교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치는 자기들의 상징으로 하켄크루이츠를 썼어요. 하켄크루이츠를 썼고 현재 독일에서는요, 이제 전후 나치가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독일은 현재 반나치법이 제정이 돼 있어서 이 하켄크로이츠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스마르크의 그 프로이센 제국이 패한 이후에 그 나치는 그 독일의 이제 국가 지도층들이 나치하고 독일의 연관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1936년대에 그 군부가 문민정부를 밀어내요. 근데 일본하고 독일의 차이는요,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기존의 그런 집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기존의 기득권층들이 이제 군부 요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기득권층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독일에 비해서는 전범 재판의 그 처벌이 굉장히 약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반민특위도 뭐 제대로 안 됐잖아.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도 반나치법, 뭐라고 해야 되지? 반파쇼법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월드컵 경기 때 관중들이 막 얼굴에 우길기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오듯이 문제의식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전후의 상징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치하고 일본 군부는요, 전쟁을 주도한 집단이에요.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서도 제국주의, 전쟁 범죄 등하고 상징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모르고 하는 짓이요? 알고도 해요, 이놈들은. 이놈들은 알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논란으로 언급되는 게또 대정익찬기라고 있어요. 하여간 그거는 약간 얘기가 지금 안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우길기하고 철십자는 비슷한 위치예요. 과거부터 군대를 상징하던 문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쓰고 있어요. 독일은요, 철십자의 경우, 그러니까 하킨크루이츠하고 달라요, 철십자하고. 철십자는요, 현재도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쓰기는 써요. 현재도 사용하는 문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좀 논란이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만 공식적인 의미로 쓰진 않아요. 그냥 군대 상징 문양으로만 써요. 그리고 우길기는요, 역시 동아시아에서 전쟁 범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극우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죠. 근데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표방하거나 일본 제국의 군대를 계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길기가 어떠하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약간 판단 가치의 문제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길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비난받죠. 우길기를 저처럼 우길기를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면 진짜 이 우길기를 갖고 있으면 쌍욕을 먹어요. 저는 오늘 이 비판의 목적으로 이 우길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 비판의 목적으로 우길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옛날엔 우리나라도요, 이게 우길기다, 일장기다, 약간 그 명칭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가 되면서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이고 일본 제국의 과거 군기는 우길기다 하고 현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길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자체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길기 논란이 이제 젊은 세대들로 오면서 전범기 아니냐, 약간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단어로 전범기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게요, 뭔가 그 뒤에 뭔가 줄을 그리는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너 우길기 그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막 텔레토비 보면요, 막 태양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태양 그릴 때 동글뱅이 그리고 그 동글뱅이 옆에다가 그냥 그줄 쳤잖아요, 우리 막 크레파스로 그릴 때. 근데 그게 그리는 방식이 유사하니까 야 이거 우길기 아니야?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일본 전통의 우길 문양을요, 현재 민속적인 의도에서 써도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요, 서태지 씨가 울트라맨 어렸을 적내 꿈에 울트라맨 할때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우길기가 뮤직비디오에 나온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무늬가요, 드럼에 그려져 있는 무늬였어요. 근데 이게 우길기가 아니고 태극기를 형상화했던 디자인이었는데 이거를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검은색이었던 무늬인데 이거를 보도를 했던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빨간색으로 바꿨다는 악마의 편집이 밝혀지면서 이제 논란은 종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가수 컬투 그 정찬우 씨가 그 그때 그그 생뚱맞죠 그 정찬우 씨그 빨간 스웨터를 입었는데 그게 우기기 현상이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주문이 스웨터였고요. 근데 사진에서 약간 포즈를 취했는데 그 사진 각도가 좀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기기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고요. 화정역이 있어요. 그 3호선 화정역에 가면요. 그 화정역 광장 가면 바닥 무늬가 이거 우기기 닮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각도도 뭔가 교묘해. 하지만 서희현 삼은 절대 그런 거 없다 하고 주장을 했고요. 그 그리고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논란 사건은 계속 있어요. 이 우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카우치? 어쨌든 그 신년을 기념했던 전통 무늬로 그 인식되는 게그 원래 그 우꽝인데요. 근데 계속 주변 국가들은 그 일본군을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아이돌 그룹 중에 그 빅스 있잖아요. 그 다칠 준비가 돼 있어 그 노래 그 불렀던 그 그룹 있죠. 그 김이나 씨가 작사한 거. I'm in my dream. 근데 그 빅스 멤버들이 일본 일 글자하고 뭐 우기기가 그려져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출연한 장면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2002년에 방송분이었는데 2013년 7월 22일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 논란이 나올 때마다 흔히 거론된 게 이게 역사 의식 부족이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7차 교육 과정 시대를 빼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에요. 역사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많이 개방이 안 됐을 때예요. 그나마 1990년대 일본의 대중문화가 좀 개방돼서 온게 그나마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많이 왔고 우리가 흔히 막 로보트 변신 합체 이런 장면으로 그 열광하는 그 용자 시리즈 있죠. 그게 원래 일본 시리즈예요. 그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됐죠. 왜냐면 그런 그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때요, 약간 논란이 올 수도 있는 지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나라 이름하고 특정 지명 이런 걸요 다 한국으로 바꾸고 한국의 특정 지명으로 바꿔서 그막 명사만 바꿔서 더빙을 하는 거야. 명사만 바꿔서 더빙하는데 막 깃발은 일본 깃발. 뭐 이런 게 있어요 일장기. 그런 것도 있어. 그 대사만 한글 패치.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서요 각 국가들의 상징 문양을 따로 다루는 파트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솔직히. 근데 통키하고 슬램덩크도 솔직히 학교 이름들이 약간 한자어라서 슬램덩크는 사실 그렇게 패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슬램덩크는 명사들이 한자어가 많아요. 어쨌든 그리하고요. 그 일단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상징 문양에 대해서 그 교육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기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역사 교육할 때 우기기가 일제 침략에 사용된 군기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각종 문화 상품에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우길기를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2013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길기를 공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어요. 발의한 적은 있어요. 놀랍게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었어. 그리고 당시 그때 민주당이 무슨 민주당이었지? 그 더민주 가기 전에? 어쨌든 그 하도 민주당 이름이 그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시를 했어요. 양당에서. 그래서 2016년 때그 소녀시대 멤버였던 티파니 씨가 이제 SNS에다가 우길기를 게시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 시기에 티파니 방지법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법안을 보면요, 우길기를 포함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에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감정, 정서에 맞춰서 나온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그 북한하고 한국 전쟁이 종전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화국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로부터 독립하면서 생기게 된 대한민국이 우길기를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상징으로 보고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 외교적 마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는요, 정부기관 또는 외국 정부 공적 행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한테 사법 관할권이 없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재판 관할권 자체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못해요. 치외법권이 있어. 그래서 미군도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주일 미군에서요.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요, 부대의 엠블럼으로 우길 문양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길 문양 금지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도 이 법을 미군한테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국내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해외의 스포츠 클럽이나 국내 여론 관심 적은 분야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범죄라고 금기시를 하면, 그럼 이제 일장기, 국화문장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솔직히 일본 제국주의하고 군국주의 상징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그 문제부터 일단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부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것은 1936년 2.16 사건하고 5.15 사건 이후고요.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대한제국, 일본 합방 등의 그런 제국주의적 행보 상징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켄크루이츠를 금지하듯이 우길기를 금지하는 것도 뭔가 이게 도덕적 근거로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독일에서요, 하켄크루이츠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반나치 법안이 있어요. 독일 형법 제86조,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수단 배포. 그런 법안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선전수단이나 행위가 시민계몽, 위헌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그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교육의 의미로는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길기가 자유원칙, 민주주의 헌법질서,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를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고리 십자 문양이 나치의 상징으로 쓸 때가 있고 불교 상징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가 그 문양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욱광 상징물 자체는 일단은 가치 자체는 중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본 자위대가 얼마나 얄밉냐면요.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의 사상적 후예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들은. 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일본 제국 시절 당시에 그런 제국주의, 그 군국주의를 뭐 주장 또는 상징하기 위한 문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나치 시대를 표현한 영화예요. 하킨 크루이츠가 나와. 근데 이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상징물이라고 해도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어느 의미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도의 그 만자라는 문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켄 크루이츠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중 나치즘만 선택해서 스와스티카 문양 자체를 금지를 시켜버리면 불교 역시 만자를 못 쓰게 돼요. 약간 그런 문제예요. 그리하고요. 하여간 좀 난해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우길기의 기준을 일단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빨간색 줄무늬나 뭐 대게 모양의 옷은 우길기가 아니지만 우길기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우길 문양 자체는 단순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쓰거나 비슷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서 약간 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 효과나 후광 효과도 이거 잘못 그렸다가는 우길기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길기가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면 법원에서 약간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킨 크루이츠는 자연의 형상을 본뜨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욱광이라는 게 자연의 형상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항상 논란이 될수 있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일본이라는 그 일본이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그 일자가 그 태양을 상징하는 한자잖아요. 날일자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모적 논쟁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이 장면은요, 태양광선이 정말 잘 잡히게 막 이렇게 찰칵 찍어. 근데 그것도 우길기 연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거를 빨간색 크레파스로 따라 그리면 그거는 빼박 우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의됐던 법안은 현재 그냥 묻혔어요. 그리고 현재 이 깃발은 전쟁 이후 창설됐던 일본의 자위대가 그 현재까지 우길기를 군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육상자위대하고 해상자위대는 달라요. 그 육상자위대는요, 그 욱광이요, 무늬가 8조짜리고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그 이거는 16조짜리예요. 근데 이 16조짜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일제 시절에 해군이 이 16조짜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은 육상자위대가 창설이 될 때는 그군 인사가 싹다 갈렸어요. 근데 해상자위대는요, 구 일본군의 해군 인사들이 그대로 주축이 돼가지고 해상자위대를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 해상자위대 함선의 우길기는요, 반감이 심한 대한민국의 구당에 입학을 했을 때도 안 내려요. 왜냐면요, 그 해군은요, 군함에 해군기를 개항하지 않는 게 위법 사항이라서 그 우리나라 군항에 입항해도 이 우길기를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였는지 그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길기를 태우는 시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해군 군인들이 되게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와요. 어떻게 난처하냐면요, 그 다른 나라의 그 군함에 승선을 하면요, 이거는 전 세계 해군의 공통적인 예의거든요. 그 다른 나라의 군함에 승선하면 그 한미에 개항되어 있는 해군기에 거수경례를 해야 돼요. 자기 나라의 깃발이 아니더라도, 군기가 아니더라도 거수경례를 하는 게 이거 예의예요. 이거는 군대 예절이에요. 참 이거는 참 기분 참 더럽지만 이거는 그 국제법상으로도 인정이 되는 군대 예절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우길기가 나쁘다는 인식,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문제의식이라는 게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개념이 없어, 아예. 그냥 예전에, 군기나 자위대의 깃발, 아니면 뭐 전통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제국 상징으로서의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야, 이거 니들 일본 제국주의 상, 군국주의 상징 아니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래요. 그건 니 생각이고. 젠장.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가해 국가인 일본 자체가 이런 걸 보고 그 지들이 우리 우, 이거 우, 그 제국의 우길기 아니야, 전통 문양이야, 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극우 세력들이 우길기하고 하켄크로이츠를 같이 들고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독일은요, 그 종전 이후에 하켄크로이츠하고 독수리 같은
나치의 상징, 심볼들을 전부 폐기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조치를 일본이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의 모든 미디어가 우익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특히 그리고 서구권 사람들은요, 일단 우길기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디자인 자체에 별 생각이 없어. 심지어 하켄 크루이츠나 히틀러의 초상화만 봐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프랑스가요. 우길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혐오적인 인식이 없어요. 특히 일본이 당시 독일하고 군사동맹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우길기에 대해서 불쾌한 것보다는 친근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식이 이렇게 돼요. 지금의 얘네들의 인식은 이래요.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우길기에 대해서 몰라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하켄 크루이츠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데 뭐시냐? 우길기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가 항복한 시기가 1943년이에요. 그래서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이탈리아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월드컵을 출전을 해요. 1950년대 때는 독일하고 일본은 출전을 못해요. 독일하고 일본은 이때 전범국가라는 이유로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독일이 월드컵을 딱두 번을 안 나왔는데 이 브라질 월드컵 한번 자격이 정지가 돼서 못 나온 거고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은 자기네가 불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1943년에 무솔리니가 물러나고 왕정으로 복귀를 하면서 항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1946년에 이제 왕정에서 공화적으로 이 정치 체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파시즘 상징이었던 이탈리아 국기를 당연히 몰라요. 알 일이 없었지. 그리고 일단은 전쟁 범죄라고 해도요, 서구권에서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국기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힘들어요. 물론 서양에서도 문제 제기는 해요.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서도요. 우길기는 피해자들한테 전쟁 범죄와 침략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게임인 월드 오브 워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원래 그 게임에 일본 제국 함선이 이제 우길기가 개항이 되는 게 이제 고증적으로 맞는 건데, 이제 역사적으로 외교 관계상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CEO가 직접 여기에 나오는 우길기는 일장기로 교체하겠다 하고 직접 발표한 적 있어요. 그래서 크릭스 마린의 함선에 개항됐던 그 독일 해군기 역시 하켄 크루이츠를 쓰지 않고 철십자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게이머들 중에서 역사적 고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거 고증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발했지만 게임 기업에서 게임의 정치적인 논란이 될 요소는 넣지 않겠다 하고 밝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북한이 그 패럴림픽 때는 동시 입장을 안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 한반도기를 울릉도하고 독도를 안 그렸던 이유가 일본하고의 그런 그 외교적 마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못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건 솔직히. 그렇고요. 중국도 북경올림픽 때 일본한테 니네 우길기 쓰지 마 하고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 없이 동아시아권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우길기를 쓸 경우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인도나 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우길기에 대한 악감정이 없어요. 일단 당한 적이 없거든. 일본한테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얘네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하켄크루이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아시아에 또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스라엘. 근데 얘네들도 우길기를 보면 신기하다, 햇살 같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일본이 이스라엘하고는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는 수교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당연히 우길기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죠. 왜냐면 아프리카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일본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침략을 받아왔던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우길기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일제의 피해국이 아니었던 국가들은 정말 이 우길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을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신여자대학교에 그 교수 서경덕 씨가 좀그 그런 이제 홍보들을 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사람은 한국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수, 이 사람은. 그래서, 딱히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우길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현재 인식은 이래요. 지금 독일 사람들은 그 하켄크루이츠를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거든요. 이걸 쓰라고 이런 거면서. 근데 일본 놈들은 진짜 당당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우길기나 옥광무늬가 등장했다고 극우 미디어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국제 대회에서 이렇게 지금 일본 관중들처럼 그 우길기를 막그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는 좀, 그건 사실 일본 사람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드라마 각시탈에서는 각시탈 이강토가 완전히 세로로 반토막을 내버리죠, 우길기를. 그렇구요.
어디니? 하여간 별의별 그 뭐냐 그런 우길기 문양들이 있는데요. 그 태고의 달인인가? 그 리듬 게임인데요. 거기 태고의 달인에서도 플레이 배경 그 뒤에 보면요. 그 우길 문양의 배경이 있어요. 나는 태고의 달인은 안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 군함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슈와덴노라는 놈이 있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의 덴노로 군림을 했고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24명이 기소가 되고 10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28명이 기소됐고 사형은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뉘른베르크에서는 3명이 그리고 도쿄에서는 16명이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군부 전쟁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거는 독일도 똑같고요.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일본은 외교적으로 제재를 못해요, 이 우길기라는 거를. 굉장히 이거 속상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 속상해.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선 어 크림 이쁘잖아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은요, 독일은 그 나치하고의 자기네 지금 현 정부하고의 그 연결 관계를 아예 끊어내려고 저런 하켄크로이츠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근데 일본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본도 현재의 자위대는요, 그 우리는 일본은 아니 우리는 예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군대를 계승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 근데 그 시절 썼던 우길 문양은 그대로 쓰고 있어. 말하고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일본이 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약았고, 그 폴란드하고 조별리그 3차전에서 거의 뭐 마지막 20분은 거의 뭐 그냥 그 공만 굴리면서 폴란드 애들한테 공도 안 줬죠. 거기다 폴란드도 솔직히 그건 그날의 문제였어. 그 폴란드도 그날은 그 이제 걔네는 이미 2패를 당했고 그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선수들은요 그래도 한 판은 이기고 가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한 판만 이기고 가자라는 생각까지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더 몰아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 없었어. 그것 때문에 폴란드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공을 뺏으려고 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중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일본이 16강전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한 이유는, 네. 일본 떨어뜨리고 싶어서. 일본 16강전에서 떨어뜨리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예요. 그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누구 떨어뜨리려고 출마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아줌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벨기에와 일본의 16강전에서는 저는 벨기에 편파 방송할 거예요.
이따가는 벨기에 편파 방송을 할 거고, 그리고 근데 오늘 그 편성팀에서 핫이슈를 안 띄운 이유는 사실 그거 같아요. 그 핫이슈를 안 띄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그 정치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뭐냐 저기 높으신 분들 그 눈치 보고 그냥 슬슬 기는 것 같아. 아 물론 케빈님은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케빈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케빈님과 얘기했을 때 케빈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분은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 그막 역사적인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배너에 역사적인 날, 막,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응? 광복절, 안중근 장군 그 순국일, 응? 사형선고일, 뭐 이런 거 다, 계속 배너가 뜨잖아요. 안중근 의거일. 그런 게,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배너를 띄우는 게, 일단은 그게, 케빈님의 생각도 그런 거고, 일단은 아프리카 TV에서 오랫동안 역사 방송을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뭐, 한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계속 역사적인 날을 잊지 말자고 각종 기념일들을 다 배너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답답해요. 언제까지 그 일본의 그 우길기를 그 봐야 될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보기 싫은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뭔가 오늘 같은 날에 한번 해야 될 컨텐츠였지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 이제 축구 경기로 돌릴게요.